안녕하세요, 햇살맘이에요. 햇살이의 바빴던 하루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날은 아침 먹으면서 단어카드도 하고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를 갔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I am good. 김밥 만들기도 하고 김밥도 시간을 싸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날은 김촉감이라서 김을 머리에 뿌려보기도 하고, 김을 먹어보기도 하고, 김으로 간질간질 해보기도 했어요. 김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여줬어요. 그 다음에 물하고 물병을 안 가져와서 물병하고 물을 잠깐 쇼핑했어요. 이제 다음 수업하러 고고! 다음 수업은 희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티니팅이에요. 이날은 폭탄을 들고 가서 상자에 넣어서 터뜨려 보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어 보기도 하고, 광물을 캐기도 했어요. 광물을 캐는 도중에 다른 친구랑 부딪혀서 살짝 울기도 했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공강 시간에는 햇살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고양이를 찾아보기도 하고, 춤도 추고, 민들레씨도 불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바쁘게 공강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소아과에 가서 간단하게 햇살이 진료도 보고 일주일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 사이에 햇살이가 잠이 들더라고요. 잠든 햇살이를 안고 세 번째 수업인 홀리아트 문센에 갔어요. 먼저 모래 같은 질감의 조로 촉감놀이를 하고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려보고 물감으로 촉감놀이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정말 든든하게 점심을 먹였어요. 고기를 같이 해서 든든하게 먹이고 버스를 타러 고고. 버스를 타러 가니까 이제 정말 정말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햇살이가 기절했어요. 잠에서 깬 햇살이를 저녁 먹이고 또 마지막으로 씻기고 저녁 책깨기를 해준 다음에 재우니까 꿀잠 자더라고요. 어때요? 하루가 길었죠? 그럼 안녕.